이렇게 이쪽으로 좀 까주고 이렇게 해줘야 이제 고기를 물어보면 고기가 좀 많이 까시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한쪽을 많이 까셔야 돼요. 그럼 거기서 파장시켜야지 이렇게 전체 담으면 좀 쫀박이가 되네.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지? 그리고 붓이요 이거보다 네. 좀 더 빡센 붓도 있어요. 이거 봐 드라이 브러쉬 아니에요? 아니고요? 그 중에 스텐실이요. 어 이거 좋네. 스텐실 이거. 잘 안 돼. 너무 이렇게 한쪽 쳐주고 그냥 놔두고 요게 좀 따시는 게 있는데 이게 좌우 대칭되게 하면 여기 모양이 이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은은하게 옆으로 까지게. 너무 두껍게 들어갔나? 응, 잘 안 까지네. 살짝만 해야 되는 거네. 여기 따고,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공격해야 돼. 이렇게. 그럼 이게 맛이 요게 우연하지만, 그래도 힘이 되잖아요. 여기서 그만.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렇게 쳐주고, 그 중에서 다 하지 마시고, 그냥 옆에만. 무심하게 이거 한번 까주고 이렇게 까주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요. 이게 너무 전박이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상관없어요.